대가리 하나 놓고 때린다. 자, 악선에서 버틸 수 있는 오늘 지로가 좀 포화 지로로, 가벼운 지로인데요. 자, 거리가 비록 늘었더라도, 자, 저는 최 외곽에 있는 13번 마, 담양 제왕을 외곽에서 감아치기로 버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3번 마, 담양 제왕.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 방! 자, 11번 금화 굿포인트. 쌍복시 13번, 11번. 13번, 11번. 제가 어플리케형을 놓고 갈라 그랬는데 이 페로비치로 바뀌고 선행가는 금화카이로스. 자, 2번마 금화카이로스를 놓고요. 8번 6번이 아니라 2번 6번으로 때려야 되게 생겼습니다. 아, 자, 쌍복식 2번 6번 2번 6번 쌍복식 2번 6번 2번 6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제주 경마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오늘 UCC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뭐 메인승부 A급승부 한 방씩 완장으로 지져 먹었던 거, 주중에 좀 홍보물 올렸던 거, 잠깐 기분 좋게 구경하고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3월 19일 금요일 제주 경마가 1개 경주가 늘었어요. 10개 경주에서 11개 경주로 늘었습니다. 뭐 발주 시각은 1시 30분 똑같고요. 후반부 하나가 더 늘었는데 중간에 요 텀이 조금씩 줄어든 그런 경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3월 19일 금요일 경마 예상을 하고 마번을 뽑으면서 어제 제가 프레시 라이브에서 제주 경마 한 두 개 정도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는데요. 오늘 배팅하시는 분들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상당히 터질 것 같아요. 뭐 팔리는 놈들은 이놈저놈 팔리는 놈들은 분명히 많이 있는데 인기 대가리 인기 1위가 지난주에는 인기 1위를 놓고 가는 경주가 제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그랬는데 이번 주 경마는 인기 1위가 믿음 가는 인기 1위 보이는 게 한 개 두 개 경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배당 터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난주에 또 그 안개로 출주 취소됐던 경주 있죠. 그게 두 경주인가 세 경주인가 끼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좀 변수가 생겼고 출마 투표를 다시 하면서 아무튼 이래저래 오늘 제주 경마가 상당히 혼전 접전성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막 배당판에 이 대끼리 반짝반짝 거리는 거 여러분들 대끼리 마번 제가 볼 때 이 11개 경주 중에서요 많이 들어오면 두 개 많이 제가 인심 써서 두 개 안 그러면 한 개 아니면 한 개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 배당은 그러니까 최저 배당 들어오면 그냥 들어오나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경주가 대부분이다. 먼저 이렇게 모두 예상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주 경마
일경주부터 달러박스 대가리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승부처가 일경주부터 시작해 갖고 1479 11. 자, 요게 승부처고, 그 중에 메인 승부가 후반부, 중후반부 세 개입니다. 7경주, 9경주, 11경주. 1, 4, 7, 9, 11. 그 중에 메인 승부는 중반부, 후반부. 7경주, 9경주, 11경주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승부처는 1, 4, 7, 9, 11. 몽절이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1, 4, 7, 9, 11. 인기 1위로 나중에 현장에서 배당이 바람이 불어서 인기 1위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사전 인기도를 보면 충분히 달러박스로 안 팔릴 수가 있겠다라고 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승부처를 올 달러박스로 오랜만에 가져갑니다. 제가 다섯 개 경주를 다 달러박스로 가져간 게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인데, 오늘 금요경마 예상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금요경마가 혼전이 많고 배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빨갱이 저배당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뭐 오늘도 역시 오전에는 제가 그 승마를 하고 왔는데, 말을 타고 내려왔는데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가 좋았냐면은, 글쎄요, 뭐 지난주에 그렇게 썩 잘한 것도 아닌데, 물론 뭐 메인 승부에 A급 승부 한 방씩 찍어 먹은 게 몇 개씩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그런 예상은 아니었는데, 오늘 말 타고 내려왔는데 벌써 핸드폰으로 보는데 문자 신청이 두두두두, 뭐 많은 분은 아니지만 꽤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아주 뭐 우리 예상가들이 가장 기분 좋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예상가들 자존심이고, 문자 신청, ARS 신청 많이 받는 사람이 장땡이죠. 우리 예상가들도. 서로 말은 안 해도, 매출이 계급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계좌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조철의 머리 위에 조철의 핸드폰하고 똑같은 계좌번호, 신한은행 하진영 그 계좌로 넣으시는 계좌가 있고, 또 이쪽 옆에 새마을금고 계좌 있죠. 9003으로 시작하는 새마을금고, 뭐 월경 신청이나 아니면 신한은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도 있으니까 두 개 다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유튜브 시청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꼭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자,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1경주입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자, 600만원 이하 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자, 600만원 이하 경주로 시작하는 제주 1경주. 이번 경주의 포인트, 자, 요겁니다, 요거. 15배 완창. 승부로 한방 때리는 한방 맞거니 15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많이 떨어지면 한 10배, 조철의 예상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한 20배까지 한 15배 정도 중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인기 대가리를 뒤로 돌려놓고 가는 경주입니다. 아나에 달러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여가는 1경주. 자, 일단은 1경주가 여기 나오죠. 자, 제주마 6등급 600만원 이하 신마 별정 A형. 자, 이번 경주에 이 대가리가요, 이 6번마
명성기성이라는 마필이 그냥 대가리 팔립니다. 6번마 명성기성. 곽석기수인데 2kg 감량에 최근 꾸준한 성적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영민이가 한 번, 용남이가 한 번. 자, 이번엔 곽석이 신인 기수를 태워놨습니다. 영민이가 한두번 정도 바닥을 갔다가 직전에 대가리, 직전에 2차.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직전이 이빠이 들어왔던 그런 경주로 파악이 됩니다. 자, 6번마 명성기상 2월 5일 3경주에 4번마 불꽃질주하고 같이 뛰었죠. 자, 4번마 불꽃질주하고는 착차가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 6번마 명성기상이라는 마필이 코스 2점을 안고 4번 게이트였죠. 이게 코스 2점을 안고 아주 자리 잘 잡고 갔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하고는 조금 전개가 꼬일 그럴 편성으로 좀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이번 경주에 이 1번마 마그마부터 10번마 강한 능력까지. 자, 이 중에는요, 여러 개의 마필이, 뭐, 물론, 우리 저 조철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시가 뭐, 꼭, 유료로 문자 신청을 해야, 얻어가냐, 뭐, 이런, 신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철이 여기서 뭐 풀어드릴 것만큼은 풀어드리고, 또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달러박스는 달러박스대로 예고를 드리는 거죠. 자, 일단은, 엑스표, 네 마리 지웁니다. 이거 1번마 마그마, 2번마 진보배, 7번 성업대부, 8번 웅진 리더. 자, 1, 2, 7, 8. 이거 네 마리는 일단, 아웃이다. 1, 2, 7, 8. 자, 그럼 10마리 중에서 4마리 지어놓고, 지금 인기 대가리가 6번마 명성기상이 가는데, 요거 때려잡으러 갈 놈이 두 놈이 보인다. 요, 6번마 명성기상 때려잡으러 갈놈두 놈이 보인다. 그래서 그두 놈을 완장으로 조지니까 배당이 한 15배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이 있고, 직전 경주에 말 그대로 좀 깨작깨작깨작하고 노골적으로 탐색을 한 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승부를 하면 그놈이 한 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철에 달러박스를 놓고 일단 고놈에다 한 방을 때릴 예정입니다. 그 6번마 명성기상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력 한 방,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방, 한 15배짜리 전으로 해서 시원하게 한 구라 좀 때려 먹고 1경주 출발할 테니까, 오늘 1, 4, 7, 9, 11, 5개 경주 중에서 한두 개만 제대로 갖다 셀이 발라도 분명히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경주부터 11경주까지 어느 한 경주에다가 몰빵한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느 한 경주에 몰빵해야지. 조철 있고 요거 잘 들어보고, 야, 요거 몇 경주가 대길인가 한번 들어보고, 대길에다 한방 셀이 발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아닙니다. 조철이 찍어 먹기 좋아하는 예상가인데, 자, 오늘은 그런 경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경주에는 찍어 먹기도 분명히 있지만, 승부의 메리트가 있는 달러박스 경주를 오늘 승부로 지정을 했다. 뭐 경마라는 게 그렇죠. 승부 경주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철이 뭐 치사하게 빠져나갈 얘기 뭐 이게 아니고, 승부 경주라는 거는, 달러박스라는 거는 그만큼 배당의 메리트가 있겠죠. 그죠?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만큼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경주입니다. 아니, 달러박스 승부마다 다 꽂아주면은 조철이 예상가 뭐하래요?
다 때려치고 그냥 배팅만 하고 말지. 그게 아닙니다, 병만은. 그래서 어느 경주에 걸릴지 모르는데 이게 꼬이는 날은 승부처는 못 맞고 일반 경주에서 또 날아다니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우리 회원님들한테 제일 쪽팔리고 죄송한 날이죠. 차라리 올킬이 나버리면 모르는데, 그만큼 달러 박스 승부는 한번 걸리면 파괴력이 크다. 자금 조절을 좀잘 해주시고, 마지막 7, 9, 11화가 메인 승부라고 분명히 요 앞에 다 써있죠, 이렇게. 7, 9, 11화. 이게 7, 9, 11화가 분명히 있는데 오전에 빠다리 나갖고 중후반에는 배팅도 못하고 그러면 얼마 열받아요. 조철이 나중에 적중 간거 보니까 뒤에 7경주 이후에 날랐어. 그 욕도 못하겠고. 내 머리만 쥐어뜯어야지.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금 조절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경주 조철의 달러박스 한 15배짜리 한방 찍어먹기 달러박스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다음 승부 4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4등급 900m 별정 A형. 자, 이 600만원 이하. 자, 4경주입니다. 자, 요번 4경주는요, 제가 1경주도 그렇고 4경주도 그렇고 예측권 10장이 아니고 예측권 그냥 5장이라고만 했습니다. 5장씩만 가도 충분히 상한가 배당이 나오게 생겨갖고 제가 5장이라고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혼전입니다, 혼전. 이번 4경주에는요, 아마 가끔 그런 배당판이 있죠. 대끼리가, 뭐, 대끼리 배당이 한 열몇 배 나오고, 그런 경주 있죠. 딱 이거 4경주가 그런 경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이번에는 아마 조철이 노리는 게한 20배, 30배, 50배, 뭐, 요 정도 되는 거, 한 서너 방 노릴 그럴 예정입니다. 대번 4경주가 대가리가 없어요, 대가리가. 1번 마 황금부활부터 10번 마 봉성전설까지. 뭐 하나 확실하게 밀어주는 대가리가 없습니다. 아마 현장에서 배당판 단승식도 한 3배, 4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뭐 하나 믿고 때릴 놈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쉬어가든지 아니면 노리는 놈이 있으면 승부인데, 자, 조철이 노리는 놈이 출주를 했다. 제가 딱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자, 두 놈을 노리는데요, 이게 아마 고배당이 나올 겁니다. 조철이 노리는 놈은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보신 분들은 대충, 야, 조철이가 뭔 놈을 노리는구나, 뭐 이렇게, 감이 좀 오실 건데. 직전 경주에도 그렇고, 고 직전 경주에도 그렇고, 딱 재고 착승권에만 된 놈입니다. 딱 재고. 말도 좀 못하고 좀 그러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요거를 승부처로 가져가려고 두 번, 세번 열심히 치맛자락을 까봤는데, 아, 요게 조철이 눈에 두 번이 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번 경주에도 아마 또 좌빠이 때리면 틀리는 거죠. 요번 경주에도 좌빠이 때리면 틀리는 거예요. 자, 제주마 4등급 한라마 별정 A. 자, 요거는요, 제가 긴말안 드리고 제가 딱한 말씀만 드렸죠. 딱 직전 경주에 꾹 눌러잡고 재구 착승권에만 왔다. 그건 뭡니까? 다음번에 때려 먹겠다는 얘기인데 걸음이 조금 뽀롱이 났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그게 감이 안 옵니다. 좀 면밀하게 공부를 하면은 눈에 다 보이는데, 이번 4경주가요, 안쪽에 1번 막 황금부활부터
에, 5번 청담풍, 6번 얼룩신화, 7번 강남의 빛, 8번 에쿠스, 9번 광화의 말리, 10번 동성전설까지 다 팔립니다. 또 기습 선행 때리고 누르기 들어가서 들어와도 할말 없는 4번 탄마파워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 중에 다른 놈들은 다 자기가 보여줄 거를 보여줬던 똥말들인데 유일하게 요 놈이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데뷔전에서 착지 불량을 했던 놈 기대고 막히고 전개가 엄청 꼬였던 놈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고, 그래도 나는 그런 거 귀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은, 자, 요거 제주 4경주 한라마 4등급. 조철이 노리는 또 열심히 공부해서 뽑아놓은 달러 박스 한 마리가 눈가리가 반짝반짝하게, 4경주가 또 조철이 함부로 하라고 쳐다보고 있어요. 갖다 조져 먹어야죠. 조철의 달러 박스 승부 한라마 4등급 900m 4경주입니다. 4경주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또 때려볼 테니까 자 제주 4경주는 두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이 7경주입니다. 7경주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 7경주. 자, 이제부터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예측권 20장. 상한가 또한방 뒤져 먹어야죠. 조철이 20장이라 그러면 20장인 겁니다. 간혹 가다 어떤 사람이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는 분들. 조철의 인증샷이 보고 싶은 분들 저한테 전화로 문자로 주세요. 단 기본적인 매너로 조철의 인증샷을 보고 싶은 분들은 적어도 조철과 함께 한배 타고 하루 2만 원짜리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게 기본 예의죠. 그래 놓고 좋은 뜻이 됐든 안 좋은 뜻이 됐든 우리 오래된 회원분들은 다들 아시는 건데 이 문자 신청도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ARS도 안 듣는 분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건드려 보려고 조철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예상가가 아닙니다. 어디 그냥 논두렁에서 찐빵 팔고 있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난, 그런 비꼼 그런 건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를 주십시오. 조철이가 어떻게 실전 배팅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문자로. 일하는데 전화 좀 피곤하니까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의 7경주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이번 제주 7경주는요. 어저께 제가 쇼 프레시 라이브 금요 예상 가장 빠른 금요 예상이죠.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 매주 수요일날 저녁 9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쇼 프레시 라이브. 자, 그 시간에 어제 여러분들께 다 까드렸죠. 자, 제주마 4등급 레이팅 41에서 60까지 핸디캡. 자, 1000m 제주마 4등급 1000m. 어제 제가 쇼 프레시 라이브에서 세게 얘기한 놈두놈 있죠? 세게 얘기한 놈두 놈. 거기에다가 배당을 내면 요 놈이 배당이다. 말씀드린 놈이 있습니다. 자, 1번마 풍류 예찬부터 12번마 신속함까지 12마리 중에 조철이 세게 얘기한 놈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놈들이 메인 한방이죠. 그놈 둘이 메인 한방입니다.
거기에 조철이 역시나 제가 그 사전 인기도를 대충 한번 훑어봤더니 역시나 배당이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어요. 조철이 요놈이 숨겨져 있는 배당마다 한 마리 말씀드린 놈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여기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어저께 제가 방송을 괜히 한게 아니잖아요. 성의죠, 성의. 어저께 조철의 프레시 라이브를 보셨거나 재방송을 보신 분들은 실경주 조철의 메인 승부 어떤 놈을 노리는지 대번에 알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건 7경주는요 자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무조건 한배 타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한방 갈길 테니까 자 7경주 역시도 조철의 달러 박스가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한방 쉐리 바를 테니까 자 이건 7경주도 사전 인기도에는 강대가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달러박스 경주로 때릴 수가 있겠다. 자 이건 7경주 메인 예측권 20장 1경주 4경주 7경주 전부 달러박스로 완짱완짱 갖다 상한가 3방 갖다 지져 먹겠습니다. 자 오늘 달러박스 승부처들은요 꼭 달러박스 대가리로 놓는 마필들은 삼복승을 꼭 엮어주십시오. 이놈 삼복승 대가리 놓고 이걸 다 복조, 삼복조로 돌리면 구멍수가 많아지니까, 삼복승도, 삼복승 대가리가 있으면 구멍수가 훨씬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문자나 ARS나 신청하고 듣는 분들은, 조철이 충마로 놓는 게 삼복승도 충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부처나 뭐 일반 경주나 삼복승은, 배팅 금액의 한 1, 20%는 이렇게 삼복승을 띄워가지고 조철이 항상 그렇게 배팅을 한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조철은 쌍식이나 삼쌍승은 배팅을 잘안 합니다. 복승과 삼복승이 주 배팅인데 복승이 한 70%, 80%고 삼복승이 한 20에서 30%입니다. 적절하게 비율을 맞춰가지고 욕심 안 부리고 그 삼복승까지 엮어 들어오면 그게 바로 돌돌 말입니다. 조철의 실전 배팅은 거의 90% 이상 복삼복을 그렇게 엮어서 삽니다. 한 7대 3, 8대 2 정도로 참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일 조철의 놓고 때리는 충마는 꼭 삼복승의 대가리로도 활용을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조철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7경주였고요. 자, 이제 다음이 9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야, 이거 9경주 또 계속 터집니다. 계속. 제가 볼 때는 7경주에 이어서 9경주 이거 또 터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9경주의 인기 1위 대가리가 또 2번 타이슨이라는 말이 대가리를 또 팔리더라고요. 이 타이슨이라는 말이 어떤 마필입니까? 직전 경주에 인기 대가리 팔렸죠. 근데 뭐 물론 1110m에서 조금 짧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0m로 줄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버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이번 경주에 2번마 타이슨이 또 팔립니다. 그죠? 직전 경주에 기실 백호번개에 이어서 아주 쥐어짰습니다. 쥐어짰어요. 다행히 제가 그 다음 경주는 자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당구장 해놓고 거리가 줄면 하고 점점점 찍어놨습니다. 제가
이게 1000m만 아니면 제가 그냥 아예 시원하게 날리고 하겠는데, 이게 1000m로 경주거리가 줄여가지고 자르지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이번 마 타이슨이 두 번 모두 직전 경주에는 외곽 게이트인데도 자리를 잘 잡고 갔고, 직전에는 3번 게이트에서 또 잘 탔고, 아무튼 이리저리 셋복이 좋았습니다. 전개가 잘 풀렸다는 얘기죠. 쥐어 짰습니다. 자, 박성광이 제주경마장에서 제일 열심히 타고 기승 자세도 나름대로 제일 좋고, 말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정명일이 까라, 무슨 그 박기영이 까라, 김일환이 까라, 그게 말 타는 겁니까? 그게 고참들. 아, 진짜 성광이 반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쪼랑말이라도 반전경 전경 자세로 타야 말한테 무리가 안 가고, 그걸 엉덩이를 왜 두드리고 가냐고. 아, 등자 좀 짧게 올려갖고 딱 엉덩이 올려서 타면 말들이 달리기가 편하잖아요. 이상하게 제주도 애들은 그 고집을 부리더라고. 아, 쪼랑말은 당연히 그렇게 타도 되는데, 그 말의 스피드를 좀 더 끌어내려면 박성광이 같은 자세가 좋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무리가 안 간다는 얘기죠. 폼은 알 텐데, 쟤네들 뭐 폼을 고치기 싫은 건지 그렇게 안 타봐갖고 못하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요거 2번마 타이슨을 저는, 자, 요게 지금 인기 1위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부러질 수 있는 인기 1위다. 왜 그러냐, 이 두 번 경주 모두, 두 번 경주 모두 1월 29일, 2월 26일 두 번 경주 모두 잘 풀렸던 경주다 이겁니다. 레이팅은 뭐 61에서 80 동일한 그런 레이팅들에 다시 한 번씩들 뛰지만, 자, 요번 경주는 이거 2번마 타이슨을 떡으로 때려 밟을 한 놈이 능력상 대가리가 따로 있다. 인기 1위는 2번 타이슨이 인기 1위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요번 구경주는요, 타이슨이 대가리가 아니다.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쌍승시까지 노리는, 역상 따따블 배당까지 노리는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또 이거 갖다 기저 먹습니다. 또 한번 달러박스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다 달러박스죠. 마지막 거도 역시 달러박스인데, 자, 요거 구경주 달러박스. 제가 오늘 모두 예상해서 그랬습니다. 빨갱이들, 대끼리, 준대끼리 여러분들 쳐다보지 말라고요. 이번에는 오늘은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가 별로 없어요. 예상하게 터지는 경주가 많을 겁니다. 그 중에서 한 두 개나 세 개만 잡아도 무조건 이기는 그런 하루니까, 조철이 열심히 공부를 해놨으니까 조철의 이 눈깔을 믿고 조철하고 또 한번 한배 타고 가시자는 겁니다. 자, 요 구경주 인기 대가리 타이슨, 2번마 타이슨, 자, 그놈 부러질 수도 있겠다. 두 번 모두 최적 전개라. 뭐 물론 이번에도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세 번 모두 그렇게 잘 풀리기가 더 힘들죠.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조철이 노리는 쌍승시까지 노리는 대가리를 놓고 2번마 타이슨까지 가져가지만, 타이슨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배당까지 노리고 가는 경주가 제주 구경주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경주,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이고요 1610m 핸디캡 연령오픈. 이거 마지막 11경주 역시도 우장창창 쿵창창 또 터졌습니다. 이거 또 터졌어요.
어쩌면 요거 마지막 11경주는 현장에서 글쎄요 바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 6번, 8번, 9번까지 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일단 1, 2, 3이 강하게 팔리는데 1, 2, 3 자 11경주 한번 봅시다. 1, 2, 3 이건 또 여러분들께 불안한 인기만 아마 이게 대가리까지 팔릴지 모르겠는데 조철이 꺾고 가는 인기마를 또 하나를 또 선물을 드려야죠. 자, 한라마 1등급, 레이팅 71에서 105까지. 한라마 1등급.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1번 백록천지, 2번 동서제왕, 3번 송악찬가, 6번 신촌바람, 거기에 외곽에 8번 산왕검이 9번 빛의 영광입니다. 야,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마일까요? 어떤 놈이? 1번, 2번, 3번이 니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3번마 송악창가를 좀 시게 봐줘야 되는데 네. 이게 부담 중량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강수환이가 타면서 아무리 한라마라고 해도 이게 12.5kg가 더 올라갔습니다. 야 이거 현장에서 뭐 물론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만은 플러스 12.5kg 얘가 무슨 뭐 명마도 아니고 송악창가가 물론 뭐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여기 11월 14일 경주는 제주 도지사배 오픈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자 이 송악창가가 과연 플러스 12.5kg 달고 또 조지고 오겠느냐 한타임 쉬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불안한 인기만은 3번마 송악창가를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마필들 뭐 4번 유랑극단 5번 황금구슬 이런 거 다 꺾고 가는 거죠. 4번 유랑극단도 직전 경주 상대하고는 뭐 또 다른 거고 직전 경주 상대하고는 또 다른 거고 5번마 황금구슬도 직전 경주의 이빠이고 뭐 이런 마필들은 다 꺾고 갑니다. 자 외곽에 10번 카라 자 이런 마필도 꺾고 가야죠. 자 이런 마필들 다 불안한 인기 마필들 제가 다 꺾고 가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10마리 마필 중에 3마리 꺾고 1마리 불안한 인기만 말씀드리고 6마리 남겨놨습니다. 자 그 중에 조철이 노리는 한 놈 과연 어떤 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것이냐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마법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측권 20장 1000만원 자 조철의 달러박스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문지방 넘어올 때까지 멋진 마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까지 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오늘 11경주까지 배팅 계획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자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 4, 7, 9, 11 1, 4, 7, 9, 11 자 메인 승부가 7경주, 9경주, 11경주 자 꼭 메모들 해 놓으시고요. 현금 입금 계좌는 위아래 조철의 머리 위에 있는 계좌 신한은행 또 이쪽 이쪽 옆에 자 이쪽 옆에 있는 새마을 금고 계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적어가셔갖고 편리한 걸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뭐 입금해놓고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경주 당일날 하셔도 되지만 이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여기 조철의 직통 전화번호 있죠? 여기 조철의 직통 전화번호. 자, 여기다가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RS 번호는 060 번호 있고요. 요거는 전화요금으로 빠져나가는 SMS 번호입니다. 아, 그리고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ARS 060 승부경주만 문자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야, 이 전화 걸었는데 전경주가 나온다. 전화금 두 개로 나가는 거 아니냐. 50초까지는 과금이 안 되니까, 아, 전경주 나오는데 50초 동안 들고 계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5초, 10초. 항상 그래서 조철의 현장 예상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경주라고 얘기를 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8경주 들었는데, 7경주가 나오면, 그냥 끊고 다시 한 번만 재접속하면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철 현장 예상은 아시다시피 한 1분 아니면 길어봐야 1분 30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 한 8분 전, 마감 8분 전 정도에 접속하시는 게 가장 안전빵입니다. 마감 9분 전, 8분 전, 뭐이 정도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징검다리 UCC 금요 경마, 금요 제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쳤고, 자, 요거 이제 유튜브 시청 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설정을 해 주시고,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